윤석열 정권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내치기 위해 과연 어떤 짓을 자행했을까? 그들이 잘하는 방법이 있다. 검찰만이 아는 정보를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다. 그리고 모든 언론이 벌떼같이 달려든다. 지난 6월 초 조선일보는 단독 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작물 안 보이고 바비큐 그릴과 테이블만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내보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농사를 지어야 할 농지에 2층 가건물 형태의 이른바 농막을 지어놓고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였다. 농지에 농막을 짓는 것은 합법이다. 하지만 별장을 짓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이 땅의 소유주인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농사에 사용하지 않고 별장처럼 사용하는 농막을 지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정권과 여당 국민의힘은 이를 빌미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 나아가 윤 정권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예 농막 불법 중축을 막겠다고 하면서 농막 불법 중축 별장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하겠다고 시행규칙 개정을 한 입법을 예고하기도 했었다. 해당 입법 예고 발표가 난 후 농민들이 붕괴했다. 농민들은 그냥 죽어라 일만 하라는 얘기냐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잡겠다고 윤석열 정권에서 내걸었던 농막 규제 법안이 결국 진짜 농민들을 화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농업 관련 이슈는 여론을 크게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농막 논란은 짧은 시간에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그러자 윤 정권은 농막 면적을 제한하겠다는 얘기를 하루 만에 백지화시켜버린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쳐내는 근거로 농막 규제 법안을 만들려 했다가 농민들로부터 엄청난 항의와 저항을 받으니까 은근슬쩍 하루 만에 백지화해버린 것이다. 경자유전. 경자유전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실제로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제헌헌법 121조에 명기된 대원칙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은 경기도 양평군에 농민만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한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지를 대량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2배 이상 오른 땅을 매입가격으로 그대로 자녀들이 주주로 있던 가족회사에 팔아 편법 증여하기도 했다. 최은순은 이미 1993년도에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질질 시간을 끌다가 최은순의 농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사실상 종결 처리됐다. 이른바 양평공원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처남만 검찰에 송치하고 최은순은 불송치 결정했다. 이렇게 헌법의 대원칙인 경자유전을 어긴 것에 대해 윤 정권은 아예 이제 그 헌법 자체를 무시하려 한다. 열린공감TV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정말 농민들이 충격에 빠져 발칵 뒤집힐 내용이 발견됐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업 관련 법률은 농업 관련 회사 법인을 설립할 당시 농업인 지분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를 이명박 정권 당시 비농업인 출자 한도를 출자의 90%까지 완화해버렸다. 다만 설립 주체는 농업인, 농업생산자 단체로 제한하여 대기업 등 재벌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제한했다. 하지만 90%까지 대기업 등이 진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놔서 실제 농민을 들러리로 세워 바지사장 역할로 농업법인을 세운 경우도 많았다. 다만 MB 때 못 바꿨던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설립주체이다. 90% 지분을 외부인이나 기업이 갖고 있더라도 농민이 설립주체가 돼야 했던 것이다. 즉 사장만은 농민이 돼야 했다. 그런데 지난 2월 27일 윤석열 정권은 농업 분야 규제 혁신 주요 과제란 것을 발표한다. 그곳에 은근슬쩍 5페이지에 농업법인 설립 경영에 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비농업인인 기업가도 농업회사 법인 설립 주체 및 영농조합법인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예 법률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내용을 농민들조차 거의 모른다. 윤석열 정부를 MB 시즌2라고 한다. 이 어이없는 법안 개정안에 그 어떤 언론도 제대로 실상을 다루고 있는 곳이 없다. 시민이 기자가 되어 언론이 되어 해당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본 영상을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 주어야 한다. 윤 정권의 꼼수와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대로 담벼락이라도 되고 말아야 한다.